다음 주 월요일장 어떻게 준비할지도 얘기 나눠봐야겠죠. 정태근 팀장님, 좀 시초가 공략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두 종목 정도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BHI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6.9% 정도 상승 마감을 하게 되면서 이 오늘 상승의 힘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본업인 LNG 복합화력발전설비 수주 소식이 나왔었는데 270억 정도 되게 되면서 작년 매출에 2021년 매출에 한 11% 되는 수주를 더 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LNG 같은 게 계속해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NG 관련된 뭐 수준은 앞으로 더 나올 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LNG 쪽보다는 원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나토 정상회의 참석자 유럽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각국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체코, 폴란드, 영국과는 현재 그 원전 관련된 어떤 회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 세일즈를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 수주를 말 그대로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례로 예전에 UAE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도 프랑스로 수주가 완전히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장관이나 총리는 거의 포기를 한 상황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중동으로 직접 가셔서 수주를 따내는 그런 성과가 있었는데 그만큼 국가 정상이 나선다라는 그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도 같은 경우는 공동 투자 방식으로 이 수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봐지는데 이 부분도 현재 웨스팅하우스로 거의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현재 분위기 좀 반전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체코 같은 경우는 그 수주 발주 확정되는 게 2024년입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 입찰 제한서를 받고 이제 수주 경쟁을 할 건데 그 속에서 어쨌든 이 산업부 장관이란지 그리고 국가 원수의 대통령이 가서 이렇게 직접 나섰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공동 수주든 단독 수주든 뭐 수주 받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 분위기는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해외적 원전 수주와 연관성 있는 종목들이란지 그리고 최근에 그 차트가 좋아지는 어떤 원전 관련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HI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BHI 같은 경우는 사용유 핵연료 수송과 저장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오늘 BHI를 준비를 했습니다.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목표가는 8,500원 정도 한번 설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7,100원 정도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네, BHI 오늘장에서 6.9%까지도 슈팅 나오면서 7,56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력도 좋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양매수가 붙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 6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행진 함께 나타내준 그런 종목이네요. BHI 목표가 8,5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죠. 이슬이 전문가님. 네, BGF 리테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또 2%대 마감을 하면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성장성이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편의점 CU를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편의점 관련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쉬우실 것 같고요. 일단 다가오는 이런 본격적인 또 리오프닝 시대에서 어떤 그런 이제 최적화된 좀 종목군이 아닐까라는 또 판단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해제가 되면서 아무래도 유동 인구가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매출 증가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그 판관비가 좀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는 덕과 또 이제 그런 이제 상품 믹스에 대한 어떤 개선들로 인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상쇄를 시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1분기 실적도 좋지만 2분기에는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뭐 담배뿐만이 아니라 뭐 즉석식품이라든지 가공식품 전 카테고리 분야에서 전부 다 이제 판매 호조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장사가 굉장히 좀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국에서 이 CU 편의점을 또 출점을 하려고 하는 어떤 수요들이 계속해서 좀 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점포가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동사는 또 하울고라는 어떠한 그 반려동물 용품 브랜드를 또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뭐 크게는 아니지만 꾸준한 성장세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편의점 CU에도 이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용품 판매 매대를 자체적으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현재 뭐 1,000만 명을 또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반려동물 용품에 대한 어떤 시장 규모도 좀 비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시장 규모가 지난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1조 9천억 정도인데요. 우리가 이걸 2027년까지 보게 된다면 현재 전망이 6조에서 7조까지도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떤 성장성을 보고 좀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단 22만 원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6만 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기 호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BGF 리테일이고요. 오늘 2%대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한 5%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음봉 전환됐고요. 19만 3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목표가 22만 원으로 또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